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될 조짐을 보이면서 반등 상승을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올해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장중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또 이날 나온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내일 밤에 발표될 9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나올지 또 테이퍼링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한편 지난 3거래 연속 급락했던 국내 증시도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3% 상승 탄력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2,95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90원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개인이 3천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매수세 보이면서 오늘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더 많이 빠졌던 코스닥이 오늘 더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6% 가까운 탄력으로 94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개인은 매도하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동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유입되면서 오늘은 두 종목 모두 5% 이상의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 이틀간 급락했던 제약바이오주, 코로나 관련주들도 오늘은 급등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5천 달러도 돌파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장 초반 변동성은 다소 큰 모습이고요. 이 밖에 엔터 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또 두드러지는 특징은 2차전지 섹터의 하락인데요. 종목별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은 또 어떻게 보고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바닥을 좀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하도 빠진 게 많으니까 오늘 한 네. 2.5% 이상 올라도 감흥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아, 네. 그래도 뭐 일단 오늘 장 올리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부채 한도를 뭐 임시적으로 한 12월까지 좀 연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부채 한도 증액이 과연 어떤 것이었고, 그러면은 12월에 연장을 한 거고, 그러면 12월에 다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미국에서 부채 한도를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디폴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찬성과 반대를 나눌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누가 하냐의 참 문제였거든요. 민주당이 하느냐 아니면은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에 했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민주당에서는 10월 18일까지 처리할 자신이 없어서 맨날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야 그럼 너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시간이 부족한 거였느냐 그러면은 3개월 우리가 연장하자. 3개월 연장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 맥코넬 상원의 원내대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럼 12월까지는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예산 긴급 조정안을 이용해서 이 부채 한도 증액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미국의 부채 한도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하에 증액되었다라는 뉴스를 원하지 않고 민주당이 긴급 예산 조정안을 통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 한도 증액을 하였다라는 것을 사실 공화당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에도 부채가 많아졌다라는 뉴스 타이틀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이유였지 부채 한도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이슈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12월에 뭐 다시 걱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뭐 반등한다 앞으로 쭉쭉 반등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미국의 무역선들이 계속 멈춰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 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내일도 되게 좋게 나오면 오히려 뭐 테이퍼링 앞당겨진다 이런 뉴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지금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사실상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어제 그런 뉴스 나오고 오늘도 신용 반대매까지도 최종적으로 나온 뒤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대처하는 게 좀 사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반등 나오니까 주식 질리고 질렸는데 오늘 다 팔고 나 이제 떠나버린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반대로 아니 난 예전에 손절했으니까 오늘부터 주워 담을까? 아, 오늘이 바닥일까? 아, 주워 담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가지고 반등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가 바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다라는 신호는 일단 첫 번째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채 한도 증액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 충격이 없을지 있을지는 또 내일 보고 또 다음 주 우리 시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안 받는다라면 지금이 받아야겠지만은 그 네. 부분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어 담는 입장에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주어닿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아, 나 오늘 다 팔고 떠나야지라는 분들은 뭐 당연히 팔고 나가는 거고 또 가만히 버티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일단 시간을 좀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한 단계이고요. 뭐 그래도 하락했을 때 기관이 담아주는 것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이든 외국의 CFD 계좌든 이런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주워 담는 게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개인의 신용 반대 물량도 뭐 오늘 어제 그제 계속 나갔고요. 어제는 또 외국계 CFD 반대 물량도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발적인 기관 매수로 보여지거든요.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담고 매수를 해주는 이런 과거에도 많이 패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기관 순매수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지수상으로는 뭐 이번에 나왔던 하락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혔다라고도 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할 물타기보다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물타기랑 분할 매수는 좀 다릅니다. 물타기는 그냥 막연하게 많이 빠진 걸 사는 게 물타기고요. 분할 매수는 좀 올라가 있다가 좀 버텨주는 것들을 사는 게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막연한 물타기보다는 뭐 분할 매수 정도 관점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좀 바닥을 확인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유연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잘 나오면 다시 한번 테이퍼링이나 조기 긴축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았다고 확신하기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 이후에 뉴스나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은 천천히 보시고 물타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유 에이텍인데요. 최근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일단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190원입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 6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도 사실 가는 종목들은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별 선별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아까 이제 뭐 김상현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바닥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거든요. 변동성이 남아있는 구간이고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고민하기보다는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냐 확실한 종목이냐 이런 것들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빠지면은 할인이네 하고 살 수도 있고 올라가면은 또 어떻게 보면 당기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늘리면 또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현재 구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질 때 안 빠졌거든요. 남들 빠질 때 잘 버텨주고 있고 오늘은 이제 5일선도 침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참 시장 빠졌다가 올라올 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야간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좋은 종목에서 쌓아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빠질 때는 급하게 빠졌던 종목이 올라올 때도 급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종목은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면서 급하게 빠진 종목에 손을 대시는 것도 단기 수익 측면에서는 좋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빠질 때 안 빠지고 버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절반 정도 그 이상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많이 단기 낙폭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양호해서 오늘이 만약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모아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 단기 낙폭이 큰 종목 그리고 신용 비율이 낮은 종목 중심으로 비중을 좀 옮겨 가보시자.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은 또 장 중에 볼 수 있는 내일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장 전에 받아볼 수 있는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퀴즈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나 절반 이상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좀 낙폭에 과도했던 실적주 위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오후 4시에 있을 온라인 강연회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말씀을 드렸던 측면, 특히 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방송을 보시고 장기 자금으로 주식을 하고 단기 자금은 좀 줄이셨던 분들은 이번에 신용 매매, 반대 매매 이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회가 탈출구가 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자평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믿을 수 있는 종목들, 믿을 수 없는 종목들, 내 종목이 왕이 될 상이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쌓아가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 반등을 누리셨을 테고, 어제도 폭락하고 그저께도 폭락하니 한국 시장 망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손절해서 두려움에 손절하신 분들은 오히려 오늘 상승을 보면서
사기도 뭐하고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갔으니까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한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현재 구간이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만약에 빠질 때도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올라가면 상승을 그대로 어느 정도 목표가를 놓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드리는 시간과 함께 시장 앞으로 대응 전략 말씀드리니까 내일 오후 4시에도 많이들 참여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고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QR코드 저희 찍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노란톡 안에 저희가 이제 내일 오후 4시에도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때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들 차트도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니까 함께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드실 거예요. 혼자 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드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노란 톡방에 이미 뭐 거의 800분 가까이 와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찾으셔가지고 또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하면 좋을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월 7일 고수의 픽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7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또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번 종목이고요.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C로 시작되는 C땡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좀 또 쉽네요. 네, 네, 오늘 좀 쉬운데 욕설 같네요. 아, 지금 좀 먼지했어요. 네. 네. 저도 머릿속으로 읽으면서 네. 시 땡 하면서 아이고 욕 같은데 하필 요즘 또 최근에 장도 안 좋아가지고 네, 네, 네. 일단 종목은 좀 잘 골라진 것 같고 네. 오늘 종목 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격은 코스피장에서 10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사실 뭐 10만 원 턱걸이 합니다. 9만 원대, 10만 원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요. 아침 시간은 9만 원대였지만 현재는 딱 10만 원 넘어가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 3% 정도 오늘 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이름이 뭐 좀 짧고 뭐 네. 간단히 끝나서 바로 생각 안 날 수도 있지만은 되게 쉬운 기업입니다. 되게 대기업이고요. 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이 식품이랑 엔터에 좀 강점을 보이는 이제 또 관련된 회사 8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관련된 상장사들 많습니다. 뭐 왠지 설탕 만들 것 같은 회사도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왠지 예, 여러 가지 엔터를 할 것 같기도 하는 네. 엔터와 여러 가지 할 것 같은 회사도 좀 들어가 있고 음악도 할 것 같은 회사도 좀 상장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좀 붙은 두 글자 좀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장도 어려운 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이 종목도 많이 최근에 많이 빠진 흐름도 없이 좀 잘 버텨주면서도 반등도 같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정답이 짧다 보니까 정답이 자꾸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C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이제 좀 대표적인 대기업인데 주로 식품이나 엔터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그 외에도 이제 워낙 계열사들 많습니다. 네. 79개나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이제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품, 물류, 엔터, 생물공학까지 하고 있는 4대 주요 산업을 갖고 있고 또 물류도 여러분들 막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식품은 얘기를 또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 햄이라든지 이런 것도 햄 같은 유 이런 저도 뭐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기도 하고 제일제당이 생각하시면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죠. 영어 이제 한 글자만 넣으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통상 이 정도 이제 그 힌트를 드리면은 재미있는 오답들이 오고 있는데 좀 장이 좀 힘드시긴 한다 봅니다. 앞에 영어 알파벳 C자가 들어가니까 뒤가 거의 뭐 화려하게 거의 뭐 욕만 안 나왔지. 삐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미 욕을 하신 분들이 자동으로 걸려서 지금 안 올라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터링이 그래서 됐군요. 그래서 장도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올려줄 계시고 CC가 있네요. CC. 그렇죠. CC도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힌트가 이미 유튜브 댓글창에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노래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선희 씨의 노래 중에 나오죠. 그쵸, 스치는 그쵸. 바람에 땡 그대 모습 그리워 다 드렸다 나 오늘도 쓸쓸히 너무 그대 그리워하네 오늘 예? 쓸쓸해 보이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노래 한 글자 알파벳 넣으시면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뭐 장 이제 반등했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마음은 불안할 겁니다 지금 개인님 애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야간 방송도 말씀드렸고 주간 방송도 말씀드렸던 게 반대 매매 나오고 손바뀜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또 떨어질 때는 못 팔고 계시다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던지고 그 던지는 주식들 싼 가격에 기가 외국인이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 던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퀴즈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확신이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들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매주 매일 한 분께 제가 제 사연이 그럴듯하다 눈에 띄는 문자다 해주시는 분들께 한 분께 저희가 강연의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제 이제 저 야간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이 힘드니까 전문가 특히 저와 김상현 전문가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 USB에 공인중개사를 공인인증서를 넣어서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문자들도 많이 받았었는데 여러분들 주간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문자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걸 수도 있지만은 수익을 위한 이제 사실 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심리를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힌트 날치기에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C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1차 힌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 2차 힌트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다섯 분께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55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E&D 매수가 37,050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E&D 오늘 현재가는 34,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좀 하락세가 역시 시장과 함께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업종에 좀 공통적인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른 연문들은 이제 반등할까 말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은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업종의 공통적인 제 의견은 뭐냐면은 뭔가 업황이 꺾이거나 뭐 추세 꺾이거나 이제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왜 빠지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돈이 다들 좀 한정이 좀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신규로 투자하려면은 뭐 다른 데서 돈을 좀 가져오든가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간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간에 계속 팔아왔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지금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뭐 업황이 안 좋았다가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좀 새롭게 반등하는 업종들도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익이 좋았던 업종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해야지만 또 새로운 매수가 좀 가능한 구조가 현재 매매 사이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 업종은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워낙 지금 저가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를 위한 새로운 또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한 이제 이런 상황에서 2차전지 업종이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제가 또 깨지려고 그러면은 추세 자체가 꺾여야 됩니다. 이 추세 자체가 지금 꺾이려면은 일단 뭐 이 대형주들이 뭐 크게 뭐 이탈하면서 빠진다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종목상으로는 뭐 121선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상승이 나왔던 뭐 이 정도 한 3만 원 정도 선인데 지금으로서는 거래도 많이 안 나온 상태에서 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요. 뭐 사실 또 다른 종목들은 20% 30% 막 40% 이제 급락 나올 때 다행히 시청자님은 마이너스 10% 안쪽에 좀 있어가지고 조금은 더 다른 종목보다 버틸 여력이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면 조금 더 한결 편하실 것 같고요. 한 32,000원 내지 31,000원까지는 버텨보시고 그 이상 내려갈 시에는 뭐 손절하고 종목을 교체해서 뭐 만회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D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70% 매수했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백신이나 진단키트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손실이 크시네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이제 쓸모가 없지 않은가라는 이제 한 우려가 하나 있고 네.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은 이제 어쨌든간 제약 바이오나 바이오 시밀 헬스케어 쪽에서 제일 실적이 좋고 현금 보유가 많은 회사 섹터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도 있고. 이 두 가지 이제 어느 정도 사이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도 바이오시뮬러 쪽에 진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갖고 있는 현금 보유고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다는 게 일단 긍정적인 거 하나. 왜냐하면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는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엑세스바이오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같은 동종 업계에 있던 이제 SD바이오센서에서 10월 이제 초인가요? 한 800억 정도 규모였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싱가포르에서 자가 이제 진단키트를 대규모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제 공시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8월부터 싱가포르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위드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가 진단키트의 수요가 증가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진단키트는 오히려 그럴 때 위드 코로나 때 필요한 물품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 현금 보유가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481선 인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안 좋은 거 치고 잘 버틴 거거든요. 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밀린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반등을 하면은 2만 원에서 2만 천 원 이 갭까지는 메울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만 원 정도 일반 차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2만 원이 되면은 전량 매도를 하지 마시고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M&A 이슈라든지 혹은 또 뭐 주주 재고 가치 이슈라든지 혹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 위드 코로나하고 정책과 맞물려서 정책 이슈가 나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1차 목표가 2만 원에서 비중을 줄이시되 남은 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비중 어느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매수가 4,500원에 비중 30%.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또 대표적인 정치인 테마주이고 최근에는 또 알루미늄 가격 상승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거의 2019년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정치 이슈나 그런 것들 다 떠나서 네. 종목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오늘 장이 워낙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또 4,500원에서 지금 최근 여기까지 빠지는데 두 달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일단 뭐 너무 빠른 낙폭에 따른 반등이 좀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빠질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가 아니고 이제 빠지고 이제 반등 나올 때 시청자님이 어떻게 대응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4,500원인데 사실 저는 3,500원에서 3,500원 이상만 회복이 되어도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할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먼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정치 관련 정치인이 뭐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좀 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추세면은 사실 하락이 어느 정도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작년 6월 달부터입니다. 작년 6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에서 어느 추세 바닥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한 3,500원이나 3,700원 정도 이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때 다시 밀리면은 저점이 한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에서 700원 정도에서는 비록 손실이 좀 크더라도 정리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 뭐 마이너스 30% 40%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남선 알미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반등 나갈 종목들 많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보시고요. 꼭 이분뿐만 아니라 그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락장 때 어떻게 뭐 다 팔고 기다리고 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버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하락하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빠진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또 내 종목 빠진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500원에서 3,700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좀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6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 매수가 4만 500원에 비중 40%입니다. 고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HMM이 최근에는 또 이 중국 전력난 또 피해가 예상이 되면서도 낙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은 또 3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6%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분은 또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품 생산이 조금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네.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담감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공정위원회에서 그 해운사 간 가격 담합 문제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파워 리스크까지 있었다가 그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제일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거의 연 단위로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횡보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뭐 장이 안 좋을 때 한번 빠졌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일단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고 양봉을 내줬다는 건 다행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스든 물동량이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일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은 큰 리스크는 많이 올랐다는 거 그 자체가 큰 리스크라고 봐요. 왜냐면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이 만약에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실적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 실적이 좋은 것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워낙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3만 8천 원대까지 전에 이제 지지를 줬던 지지 바닥권이 이제 저항선 라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3만 8천 원까지 목표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일단은 비중 40% 절대 많은 비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8천 원에서 한 20% 정도는 줄여가지고 반은 정리하시고 나머지 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늘어놓고 보면은 지금 올라온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러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있기보다 만약에 올라가려면은 이게 여기에 못 자는 상승한 거 못 자는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해줘서 힘을 모아줘야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바로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3만 8천 원에서는 비중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8천 원대에서 비중 절반 정도 축소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C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사진 힌트도 다 겹쳤습니다. 저도 갖고 왔거든요. 우리 이선희 선생님께서 열창하시는 사진 함께 대표곡, 아까도 이제 전문가님 불러주신 노래. 이거는 좀 젊은 힌트가 아니죠. 전문가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가져왔는데. 네. 근데 제가 뭐 잘 아는 노래기도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그 분 계신 분도 그 두 번째 사진을 가져온 게 다행입니다. 한 개를 더 가져와서 이제 본인의 명함을 딱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명함 저기 앞 글자
네. 공통된 한 글자를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렇게 적게 이제 회사 이름을 보면서 그런 타격을 하더라고요. 박지정이 아니라 네. 조용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는데 일단 알파벳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답과 함께 눈에 띄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네. 한 분께는 저희가 이제 조은상 강의가 들어있는 USB를 보내드릴 거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이제 종목을 장전에 보내드린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한 글자만 맞춰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분들 스팸을 살 때도 네. 거기 나와 있는 회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만두 맛집 이제 비비는 거기 거기 네. 보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 계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통업들을 하고 이제 먹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시로 네. 시작하는 두 글자 회사고 아까 알파벳은 충분히 뭐 이제 힌트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제 연예인 하면 이제 이 두 글자 연예인 하면은 네.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제 민경훈 씨가 생각이 납니다. 민경훈 씨요? 네, 민경훈 씨가 별명이 쌈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쌈자에 이니셜 두 개를 써주시면 되는. 네. 근데 그 왜 쌈자죠? 민경훈 씨가? 그게 남자를 몰라를 부르시는데 거기서 그 가사를 틀리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뒤에 네. 이제 자자를 여러분들 이니셜 써주시면은 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여러분 장이 좀 올라왔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항상 이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반대매매 나오고 손바뀐 나오면 올라갈 거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리해야 되냐 뭐 고민이 많고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 네. 오늘 지수가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만큼 올라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정말 희망적인 제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쌈자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힌트 드렸으니까 정답 C로 시작되는 두 가지 글자 잘 넣어주셔서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깨끗한 나라 매수가 7200원에 비중 8%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4월달 고점 이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마스크 예전에 마스크 테마도 좀 있었고요. 더 훨씬 전으로 가면은 뭐 미세먼지 테마도 좀 있었고 최근에는 정치 테마제도 좀 잠깐 몸을 좀 담았던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모든 테마에서 좀 약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에서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마스크 관련 테마는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차피 다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도 이제 크게 뭐 테마 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 딱 하나의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 없이 조금씩 해서 장기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종목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기다리던 뭐 미세먼지나 마스크나 뭐 정치 테마나 뭐 그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정말 이 회사에서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양봉이 한번 나올 수가 있긴 하거든요. 다만 그 전제 사항이 뭐냐면은 지금처럼 거래 없이 조금씩 계속 내려왔을 때 그다음에 뭔가 저점을 조금씩 깨면서도 이 큰 저점은 또 깨진 않을 때 이제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가격은 4,000원일 것 같습니다. 이 4,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사실상 반등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반등이 나와도요, 사실. 언제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장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언제 나온다라고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이 택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애한테 그냥 어디까지 가봐라 쭉 계속 상황을 보면서 뭐 추가적인 악재나 호재나 이런 거 있나 가끔 한 번씩 조사해보면서 대응하는 방법이라니요. 두 번째는 다른 종목도 사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한 나라보다는 모멘텀이 왠지 조금 더 있을 만한 것들로 옮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남선알미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뒤에 반등장에서 내가 잘해야지 마늘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지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지는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신 뒤에 스스로 결정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45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크린 사이언스 매수가 22,761원에 비중 20%, 매수가까지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좀 미세먼지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오늘 16,7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반등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작년 상반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적자 전환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가격 위치 자체도 뭐 코로나 때 한참 뭐 내려갔던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장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1.5%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이제 힘이 쇠했다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을 가격을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정말 이제 코스피 최악의 시점이었던 작년 3월 달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얘 혼자 지금 최악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추세적으로도 사실은 하방이 너무 열려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금 지수가 3,000 뭐 한 200 이런 상황이어서 이 정도 가격 되면은 그냥 여기서 어쨌든 전저점 인근이니까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 엄청 하락을 했던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차라리 이때를 기화로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안 빠졌으면 모르겠지만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너무 흘러내리고 지금 당장 반등 모멘텀이 없을 때 어떤 이제 이슈를 기다리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넨 사이언스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파세코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여름 수혜주로 보통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겨울에 뭐 히터 관련돼서 또 한번 이슈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그런 측면으로 종목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빠진 거를 반등을 노릴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에 있다가 눌린 거를 반등을 노릴지 봐야 되는데 파세코는 그 무엇도 의미하면서 차라리 22,000원까지 빠진 다음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면은 매수하기 좋았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볼만했을 텐데 지금 뭔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뭔가 매수를 해도 다른 종목보다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사서 막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굳이 지금 타이밍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 보기가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파세코는 아무래도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선택에 있어서는 좀 후순위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세코에 대한 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까지 모두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C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CJ입니다. 네. 여러분 뭐 워낙 쉬운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종목도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주사 말씀드려가지고 재미 좀 많이 봤죠. 하나도 그랬었고 뭐 일진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가져온 이제 지주사인데 보면은 추세적으로 중기 추세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올리는 상황이죠. 좀 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딱 이 코스 때 어제 브리핑을 드렸던 GS 글로벌이, 글로벌 타점이기도 하고, 단기 슈팅이 나왔던 자리인데, 물론 GS 글로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종목이 그렇게 강하게 이제 올라가기 좀 힘들겠죠. 전고점까지만 잡아도 11만 5천 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11만 5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9만 4천 원. 여기 이제 하단이 무너지면은 선전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오늘 정답 CJ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CJ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문자 어떤 분들이 보내주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힌트에 굉장히 집중하신 분들이 앞에 글자는 빼놓고 뒤에 글자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2136번님께서 오늘 문자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J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제2 한 글자 딱 보내주셨습니다. C를 빼놓으셨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은 제2 쓰시고 뒤에 재밌는 이야기도 있으면은 네.
제 스치는 바람에 바람에 뭐 비에 우풍이 뭐 집에 네. 우풍이 들면은 뭐 이렇게 시동을 가면은 네네.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제이면 써주시면은 뭐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한 글자인데요. 뭐 이 이상 부족할 수 없죠. 한 글자. 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자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CJ입니다. 주식 초보입니다. 제 보유 종목이 전부 큰 폭의 마이너스는 처음인데 힘들 때 전문가님 두 분 덕에 버티네요. 이러면서 요즘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시름을 달래고 있다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힘들 때 두 분 덕에 버틴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다행이네요. 만약에 그쵸? 어제라도 만약 손절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는 반대매매도 아침에 보니까 뭐 저희가 뭐 노란통에서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어마어마했는데 그 뭐 오늘 이 반등을 못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네. 아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3848번님께 경우에는 유머까지 희응희응 잘 보고 있어요. 512번, CJ 오늘은 빨간불이어서 기쁩니다. 7100번님, 많이 힘든 장인데 모두 성투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님들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장 힘내셔서 잘 대응해 보시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 전날에 있었던 낙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도 1190원 선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64% 강세 속에 2956선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그 사이에 또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히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 속에 기관이 4,30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장 초반보다는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낙폭 대부분 줄여내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2.76% 강세 속에 947포인트 선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물량 내놓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네요. 외국인들이 2천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카카오 그룹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국감 이후에 빠르게 반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외국인들의 러브콜 받으면서 오늘 5% 가까운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18,500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카카오 게임주의 반등세도 강합니다. 5.75%대 강세 흐름 속에 66,200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네이버도 함께 반등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 지겹지만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즌2가 제작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관련주로 엮여있는 두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2.5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쇼박스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쇼박스 오늘도 13%의 급등세 보여주며 5,62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체크해보고 넘어가시죠.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개정 입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대규모 발전소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량을 확대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고 있는데요. 윌링스가 가장 탄력이 좋네요. 12%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국 SNC와 대한 그린파워까지도 7%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갤럭시
갤럭시아 머니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또 5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관련된 모멘텀도 받고 있지만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NFT 사업에 대한 본격화에 또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삼성, 카카오 모두 다 NFT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회사인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NFT 플랫폼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1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0.7%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추가적으로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4흘 연속으로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DRAM 가격 하락 전망이 나오면서 이 사업 비중이 큰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의 좀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